안녕하세요. 조달청 청년인턴 조윤아입니다. 오늘은 공사관리 업무 체험하러 공사 현장에 출장하는 날입니다.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업무 체험하러 가보겠습니다. 업무 자신 있어요? 조금 떨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공사관리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달청에서 많은 곳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최영철 주무관님? 예,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동 공사관리과 처음 와보는데 공사관리과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이제 시설공사 사업을 하는데 기술인력이 부족한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공사관리 경험이 많지 않은 국가기관들을 위해서 발주청이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장 저희 간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이쪽으로 한번 가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현장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있었군요. 보통은 이제 안전에 대해서 확인하는 목적도 있고 공사 진행 상황을 갖다가 즉각 바로 확인하는 목적도 있어서 저희 관리하는 한 20개 현장을 갖다가 통합으로 해서 CCTV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가는 곳이 이곳인가요? 예. 아,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예, 출발하시겠습니까? 아, 네. 네. 장거리 피곤하죠. 그냥 4-5시간 일어나니까 집에 가자마자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 저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주무관님, 그럼 현장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보통은 이제 앞으로 공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라든지 품질관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바로 시작할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네. 예, 가보시죠. 설계사 말이 틀린지, 시공사 말이 맞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차가 누가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안전관리 현황도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 현황도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현장으로 움직이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안전장구를 착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된 거? 예, 이제 현장으로 바로 나가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기 혹시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저 지금 타워크레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올라본 적 없어가지고서 뭐 얼마나 걸린다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서울 거라고 생각돼요. 와, 저 겁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보시면은 다리 보이시죠? 사다리. 네. 저걸로 일일이 올라가시면. 사다리만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 예, 예. 전 못할 것 같아요, 주무관님. 저도 저기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도전하실 의향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하던 일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어떤 공사 현장이에요? 여기는 병원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현장이고요.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2025년 중반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주무관님, 근데 저희 이렇게 위험한 공사 현장에 그냥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칙만 잘 지키시고 통제만 잘 따라주신다면은 크게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안전관리 방법이 따로 있을지. 매일매일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조달청하고 현장 기술인분들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그럼 수시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현장에 특별한 안전관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 현장에서는 드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이요? 네. 일단 드론 하게 되면 높이 올라가게 되죠. 네. 네. 높이 올라가게 되면 전경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각지대도 있고 곳곳에 사람이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네. 한눈에 보면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제거하는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한번 가서 직접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작동을 해봐도 됩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서 현장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위에서 현장 전경 사진 찍어야 네. 뭐 하루에 그 일과들이 수십 장을 모아놓고 보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다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진 다 찍었으니까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뭐 어떤 걸 실험하는 건가요? 우리가 현장에 보게 되면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레미콘을 갖다가 타설을 해서 그 구조체를 완성을 해요. 근데 그 레미콘의 품질을 갖다가 샘플을 하나 떠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강도가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28일 이후에 하게 돼 있어요. 테스트를 하면 안전한지 알 수 있겠네요. 강도가 나와요. 아~ 네, 네, 강도가 나와요. 설계상 30메가파스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게 되면 30메가파스칼 그 이상으로 훨씬 큰 힘을 받고 있죠. 품질은 뭐 보장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실험이 꼭 필요하겠네요. 안전한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하게 돼 있고 꼭 해야지 우리가 안전을 갖다가 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주무관님, 근데 제가 지나다니다 봤는데 여기 안전지킴이 QR코드라고 적혀있는 건 뭔가요? 이거는 보통 이제 현장에서 관리 감독자분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안전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잖아요. 위험 요소를 파악하게 되면은 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서 우리 뭐 조달청이라든지 감리단이라든지 저희 공사 감독관들한테 통보 갈 수 있게끔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한 거네요, 안전을 예, 위해서. 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험 요소를 발견해도 그런 절차도 있고 또 관리 감독자한테 말하는 것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면 일단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위험 요소를 파악하게 되면은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보가 된다는 거죠, 위험 요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간편하게 바로 예, 바로 찍어주고 이제 내용을 갖다가 써주셔야 돼요. 아, 일반 안전 신고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금 뭐 테스트라고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 네. 예. 안전 신고하기. 이게 지금 GPS하고 현장 위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QR코드 네. 찍게 되면은 신고 위치가 어디인지 핸드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 이제 조달청에 계시는 관리자분들 핸드폰까지 다 전송이 됩니다.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공사관리과의 하루를 경험해보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공사관리과의 노력이 곳곳에 배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뒤에 다른 인턴의 브이로그가 남아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